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8장 네, 신명기 8장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예,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서 있기도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 지난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청주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 집회를 끝나고 전라도 광주 그다음에 또 전주 부산 예, 대구를 마치고 이제 왔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도 정강훈 목사님도 힘드시죠. 미국에 3주 투어하시고 이렇게 오시느라고 엄청 힘드신데 또 저희들은 또 이제 현장에 안전이라든지 또 질서라든지 이번에는요 하여간 광주에서부터 전주를 거쳐서 부산 대구를 왔는데 하여간 막 엄청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들의 열기라든지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부산 같은 경우는 550명 모인 걸로 생각하고 의자 좀 더 나면 뭐 좀 더 앉겠지 하고 홀을 얻어놨는데 사람이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홀을 또 더 얻었어요. 그 옆에 홀은 안 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1시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3시에 자기들이 또 그 홀을 빌려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1시까지만 쓰고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했죠. 의자를 놓고 또 앞에 예, 의자 없는 사람들은 아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꼭 우리 옛날 20년 전에 청교도 처음 집회했던 현상들이 막 있는 다 그냥 번들 앉아가지고 약 한 1300명가량 모였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더 수용은 못해서
또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 막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지금 이번 주 수요일 3.1절 광화문 1천만 국민대를 지금 위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했어요. 또 우리가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또 춘천으로 올라가가지고 내일 춘천 원주 집회를 또 하고 그 다음에 3.1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잠실 체육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살리 평택 다시 또 오살리 해가지고 1년 내내 지금 막 빡세게 지금 집회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펄펄 살아갖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쫓아다니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소금절인 배추처럼 지금 흐느적거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지가 지금 딱 2년 됐는데 여기 온 지가 2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교회가 어디냐, 또 평일날은 예배 드리냐, 평일날은 예배 못 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진 인생인데 지금은 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 살리자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재 청년이 지금 뒤에 앉았잖아요. 댓글에도 평일날 수요일날은 예배 몇 시에 드리느냐 막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분간 평일날은 예배 못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오세요 이렇게 댓글을 한다.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주일께서도 서울 사랑주일께서 설교하라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정시대 전화 오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죽겠어 내가 그냥 죽겠어. 그래서 지금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한번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이따 내가 또 잊어먹고 광고 못할지도 모르니까 이번에 3.1절은 1천만 국민대회입니다. 하여튼 몰수의 하여튼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아예 이제 가는 거예요. 애국교회로, 애국하는 교회로. 기존에는 저는 다 해봤어요. 가정에서 개척도 해봤고 월세교회도 해봤고 전세교회도 해봤고 교회도 지어봤고 또 장로님 있는 교회도 부임도 다 해봤고 당회장도 다 해봤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왜 내가 수원에 왔냐? 애국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이제 기존교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최후의 목적은 복음통일입니다. 예수왕국입니다. 그것이 이승만이가 꿈꾸던 나라예요.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4대 건국정신이잖아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저는요 왜 내가 이걸 했냐면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혀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겠지 그렇게 했는데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가 어떤 자세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그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10년이 되는 동안 이 우리나라가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조차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승만의 이 최후의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승만을 여러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은 마지막이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라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 주창하고 있는 뭐예요? 예수왕국 복음통일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복음화 되는 거잖아. 이 땅에 복음화. 내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사이즈 키워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땅이 다 복음화되고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되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강욱 목사님은 가서 교회를 여러분 사랑절에 가서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금요일날 제가 철학기도를 인도하는데 한참 인도하는데요, 성가대석에 쥐가 막 뛰어댕겨요. 쥐가. 이야,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돕고도요, 다른 분들 같았으면요, 그 엄청난 헌금들 돈들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 교회 멋지게 지어가지고 한세상 목회하려고 그러지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을 하니까 이 부산에서는 이 꽃다발을요, 돈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워주더라고. 목사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눈물 납니다. 눈물 나.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엄청난 숫자들요, 어떤 분이요, 와서 3천만 원 밥값을 헌금하러 갔어. 헌금을 하고. 이런 막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이게 예수왕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부산 마치고 대구로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내려가서 저녁밥 먹고 있는데 본인의 매형 그 최용주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연락을 하더라고. 그래도요, 그 일을 다 하고 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달려가잖아요. 누나의 매형이란 말이에요. 누나의 매형.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고, 그리고 대구에 올라가서 잠깐 들렸다가 그냥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또 와서 본인의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목사님 70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 우리 보고 그래, 목사님들 열심히 해. 10년밖에 일할 나이가 없어. 아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이번 3.1절 날은 다 휴일이니까 손에 손잡고 다 우리 교인들은요, 여기 거기 안 나오려면 오지마, 교회 안 오면 돼. 예.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 몰수히 나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저녁에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3.1절 예배가 끝나야, 이제 3.1절 대회가 끝나야 집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잖아요. 왜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냐, 왜 금요일 날 예배 안 드리냐 막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떠나도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일을 하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가 못하면 유튜브라도 들으면서 꼭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제가 없으면 교회 문들 다 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은 다 어디로 나온다?
강함으로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사람도 나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조금 개념이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예전의 부모들은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준비해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예전의 부모들은 자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 못했지만은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도록 하려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세자입니다. 아브람.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란 뜻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아브람, 아브람이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해요. 예. 그 다음에 그의 또 손자에게도 동일해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 하나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번성의 축복도 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뭘 예비했다? 가나안 땅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땅.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것이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어디가?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배해놓고 그곳에다가 불러놓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 신약시대는요 이것이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그래서 가나안 예수예요. 가나안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안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땅의 것. 그러면 이 가나안은 에이 목사님 무슨 가나안이 예수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누구를 말씀했어요? 예수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되는 건 모든 것은 저기 도표를 다 보시면 여러분 저게 이제 우리 청교도의 말씀의 도표입니다만은 도표를 보면요 다 예수요. 다 예수. 아멘.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것이 뭐냐?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와 같은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말하려고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란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끼껑 나와봐야 누구만 나오냐?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밖에 안 나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말이야.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그 예수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성경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록했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 모세가 다섯 가지 책을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책에 보면 예수란 단어가 나오냔 말이야? 안 나와. 지금 예수님이 공갈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요. 그럼 구약시대는 뭘로 그러면 예수를 말하고 있느냐? 사건과 사람과 지명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 창세기, 둘째 날 이건 뭐냐? 다 이게 예수란 말이야. 첫째 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오신 참빛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다 예수. 다 예수. 아멘. 그 다음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있잖아요. 방주. 방주. 그게 바로 방주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걸 못 봤잖아요. 바울은 다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좀 이따 내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엑소더스 할 때, 출애굽을 했을 때, 그가 홍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뭐 했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가다가 광야에 샘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죽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소리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야, 너 저 앞에 반석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거기에 서서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탁 쪼개지면서 그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생수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바로 광야에서 너희에게 생수를 줬던 그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없다 뭐 안 준다 큰 불평불망하니까요,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왜 죄 없는 백성들을 데려가요? 어?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요? 날 죽이세요. 날 잡아잡소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만 괴롭히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갖다 세워라. 그리고 네가 외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다 살려주리라. 그런데요, 그때 그 광야에서 다른 모형도 아니고 해피님은 뱀이잖아요. 뱀. 그 놋뱀인데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세웠던 그 놋뱀은 바로 뭐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 예수란 말이에요. 다 예수. 그래서 이 가나안도 뭐냐? 결국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한번 따라해. 가나안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예배했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배해놓고 그곳에다 불러놓고 그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신약시대는 어디요? 예수 아니요. 폐에 일어나고 천하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의 복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 없어. 무슨 종교다운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WCC 같은 소리하고 있네. WCC.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놓고 그곳에다 사람을 불러놓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요?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 안에 오면 다 채워져.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요. 모든 것이 다 예수. 예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는 폐 일어나고 복을 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예수 안에 와야 돼요. 예수 밖에는 구원 없어. 할렐루야. 뭐가 예수밖에 구원이 있어? 예수밖에. WCC는 뭐냐면요, 이게 종교통합이야. 종교통합. WCC는 에?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무슨 말이야, 예수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겠느냐, 구원을 줬겠느냐, 구원의 길을 줬겠느냐. 여러 종교에도 구원받는 길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 주장하는 게 WCC란 말이요.
다 가짜야 가짜. 우리는 그 따르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할렐루야.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가요. 예수밖에 다른 길이 있으면 가면 돼. 그러나 없어. 천하 어떤 것도 없어. 오직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야곱에 와서 이제 열두 자녀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죠.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그때의 이 요셉이가 그 은삼십냥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옵니다. 어디 내려와요? 애굽에 내려와. 애굽. 참 성경은 신기합니다. 이 애굽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를 들어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이 애굽이 뭐냐? 이것이 영적으로 세상이요, 세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것이 도표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전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430년 동안 사는데, 이 애굽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 바로가 통치를 해요. 바로가 통치를 합니다. 바로가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 바로는 뭐냐? 바로는 당연히 그 시대의 애굽의 왕이요, 왕. 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래요. 파로라 그래요. 파로. 파로 1세, 파로 2세, 파로 3세라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이, 자기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저 조선 500년 동안 왕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이세종이 아니요. 이단종이 아니요.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의 그 고유 명칭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태종, 태세, 무운단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처럼, 바로도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애굽의 모든 왕을 파로라 그래요. 파로. 바로라 그래요. 바로요. 그러면 이게 바로는 누구냐? 바로는 영적으로 하면 뭐냐?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사단의 모형이에요. 사단의 모형.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말씀을 하느냐? 바로 에베소서 2장에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우리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실상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문재인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문재인. 지금 이제 문재인과 끝났지.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문재인의 통치가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 마귀 사단이를 인정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이놈은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애굽의 모든 사람은 바로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통치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노예처럼 부린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 그 사탄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 그래서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요. 부모 제사를 지내라. 예,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원수마귀가요 둔갑을 잘하거든. 쇼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이 귀신을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다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잘 들어요. 이게 정말로 이 기독교에서 정말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라 그러면 당연히 하게 하지.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방인이 하는 모든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해야지 왜 귀신에게 하냐 말이야. 귀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사 안 해. 우리 아버지한테 다, 우리 엄마 다, 아버지 다 들어가도. 그래서요, 초창기는요, 욕 더럽게 먹었습니다. 우리 누나들한테 이 개새끼야 미친놈아. 우리 집사람은 욕 더 먹었어요. 재산을 많이 안 받았기 다행이지. 재산을 아예 안 받았기 다행이지. 재산 받았으면요 나 목회 못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아버지 유산은 네가 다 받아 처먹고 재산 안 지내냐. 그럼 그거요 해야지 유튜브가 없어요. 너 그러면 이 새끼야 상속 분할한다 그러면 돈 안 뺏기려고 제사 지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예 받는 게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그래. 나는 못해. 이 사단이가요 그렇게 교묘하단 말이야. 그렇게 교묘해요. 그 다음에 이 애굽에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요. 기업.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어. 이 기업이 뭐냐? 잘 들어봐요. 기업이 없다는 말은 뭐냐? 이게 기업이란 말은 사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어요. 그것이 예, 그때 당시는 뭐냐면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예, 물려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 세상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날 부르면 다 가야 돼. 그게 인생이요. 임사호천이요. 임사호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때가 돼서 하늘이 부르든지 누가 부르든지 부르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보면요, 장례를 집례를 다 할 때는 이 사건이 나오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교인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것은 나와 상관없고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야, 그런데 우리 엄마도 죽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다 남의 일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누워 계신 이분은 오늘 여기 계시지만 내일은 내가 그 자리에 누워야 되는 거, 인생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한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땐가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야 돼. 이거는요, 정해진 숙명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땐가 재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천 얻으리. 아멘. 요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불운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요. 다. 자, 모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몸은 땅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낙원 천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영혼 천국은 언제 가느냐? 예수가 재림하여 우리를 부활시킨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랬어요? 두 옆에 있는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하면서 한 놈은요 막 이를 빡빡 깔았어요. 예수야 이 새끼야, 나 때문에 나 죽는 거야 이 새끼야. 막 저주를 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제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이란 말이에요. 낙원 천국. 우리는 가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을 하면 오늘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모든 거에 액기스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으로 육신은 들어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이제 나팔 불면서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재림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이 땅에서 며칠 있었어요? 40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을 합니다. 구름 타고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아쉬우면서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이놈들아, 뭘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구름 타고 올 때도 구름 타고, 처음에 초림 때는 애기 모습으로 왔지만, 애기로 오셨지만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때 예수가 재림할 때 뭐냐, 제1바따로 이 부활을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네가 교회를 얼만큼 크게 지었느냐, 네가 얼만큼 목회를 위대하게 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 가서 승부가 난다고요?
부활 때 가서 승부 나버려. 할렐루야.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했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부활 때 가서 나타난단 말. 부활 때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한국교회 뭐야,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다 교회로 기어 나와야지 말이야. 왔다고 말이야 다 숨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정말로 뭔 신앙생활 그래요. 우리 안 쉬었어. 이거 성도 다 다섯 마리 데리고도 안 쉬었어요. 김밥 다 사다 먹으면서. 그런데 여러분요, 놀라지 마세요. 부활하는 것도 놀라운데 부활할 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 여기서 승부를 내야 돼. 그래서 야, 우리는요 정강훈 목사를 안 만났으면요, 정강훈 목사님 안 만났으면 우리는 망해버렸어. 인생이요, 목회하다 인생 조져버린 거야. 차라리 목사가 안 된 게 나을 뻔했어요. 나는요 사람이 부활한다 끝까지는 알았지만은, 그래서 또 꼴에 이제 목사니까 성경은 아니까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영생의 부활이요. 그 생명의 부활이요. 그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이건 사망의 부활이요. 이건 심판의 부활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알았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첫째 부활을 할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할 때 사람마다 그 영광의 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별 부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강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야. 우리도 처음에는 정강훈 목사님이요 권력의 욕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부려먹어서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내년이 지금 22대거든. 우리는 그때부터 뛰었어요. 17대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뭣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실라 그러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실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따랐는데요. 그분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입법부를 가진 저들을 복음화하고 저들이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부활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복음 없으면 안 해. 복음 때문에요. 엄청난 물질을 지금 쏟아부으면서 대한민국 살리는 지휘를 합니다. 아무 대가도 없어. 뭐 청와대에 돈 준 것도 없어요. 오직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아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나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3천만 원 1억 이렇게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서 다 봤어요. 좋은 아파트 장로님들이 살기가 미안하니까요 목사님 무너진 빚에는 사택에 그만 살고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제발 좀 아파트에 좀 사세요. 아파트 하나 해놨는데요 그 들어가도 안 해요. 그것도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고 목사님은 다 지금. 그래서 김학성 교수가 요즘에 따라다니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집에서 어떤 대골 같은 집에서 살까 그렇게 궁금하다가 바로 사랑스럽게 옆에 그 사택에 들어갔다가요 펑펑 울었대. 김학성 교수가, 김학성 장로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우리 목사님 집에 가면요 거지 집도 그런 집도 없어요. 우리 집보다 더 못 살아. 우리도 못 살지만
그 목사님은 덩치가 크니까요 침대 하나서 자면 사모님은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에녹이가 장가를 가서 에녹이 방이 비어서 사모님이 거기 주무셨지만은 에녹이가 오면요 사모님은요 요 거실에서 자, 거실에서 가서 보세요 한번. 언제 한번요 성지순례 한번 가봐. 왜 그러겠어요? 성지순례 가버리니까요. 우리는 수시로 드나드니까 수시로 드나들어요. 예. 그러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최후의 부활 때문에 그래, 부활. 우리는 여기서 승부해야 돼. 할렐루야요. 참 어쩔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우리가요, 이게 목사님 의전하고 경호하고 또 전국의 대국본 지금 막 몇만 명 되는 이 조직을 저는 다 관리를 운영하니까, 예. 참 그 일을 하면서요. 어쩔 때는요. 이게 손가락을 빨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뭐라니까요? 손가락. 돈 내가 막 엄청 많이 받고 다닌 것 같죠. 없어. 한 푼도 안 줘. 어쩔 때는 내가요. 수많은 목사님들요. 어디하고 포지션 시켜갖고 일 시키는 게 어쩔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요. 미안한 생각이.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없다? 부활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살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할 때 결정적 사건이 뭐냐? 바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뭐라고요? 피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래.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있죠. 이 7대 명절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게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너희 가족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양의 목을 따서 밖에서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이 지푸라기 빗자루 같은 걸로 이 피를 묻혀서 밖에 문설주에다 이렇게 팍 피를 바르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지금 동짓날 12월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그 밖에 문설주에다가 이 팥죽 바르듯이 벽에다 바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왜 동짓날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밖에 벽에다 이렇게 칠하느냐? 뭐예요? 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야.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이거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모든 가정은 애굽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모든 인간의 이 죄사함은 뭐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냐? 보세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제3의 세례를 받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저 멀찍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 예수를 가리키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원수 마귀 사단이가 사람을 틀어지고 있는데 절대 안 놔줘요. 애쓰고 힘쓰고 애원해도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무엇을 해도 안 돼.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 깨달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피.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없어. 오직 예수의 피란 말이야. 이렇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아멘, 죄악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렇게 이제 됐으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냐? 홍해를 건너.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가 없이도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요 해서 홍해로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가 뭐냐? 홍해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했듯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세례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건 세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이게 구원의 표예요. 네가 구원 받았다. 너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이제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세례 문답을 다 하고 나면 세례를 줘요.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하면 세례를 준대. 이거는 뭐냐?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세례가 전부 줄 알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참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다. 할렐루야. 뭐가 죽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자살하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이 뭐냐? 세례다. 또 뭐냐? 참된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세례라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우리가 의식적인 세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참된 세례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못 쫓아가게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놈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자란 말이야. 자. 옛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아를 처단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다 씻고 머리도 빗고 그 동물농장을 이렇게 봤더니 그 제주도에서 그 조그마한 돼지 있잖아. 그거 보면 무슨 돼지라 그래? 미니피그라 그러죠.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별종을 다 키워. 미니피그를 키우는데 까만 돼지야. 근데 요 새끼들이요 두 마리인데 아저씨만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사고를 다쳐버려. 남의 집 거 다 훔쳐먹어버려. 이 돼지 새끼야. 요만한 것들이. 그래가 또 아저씨가 찾으러 와. 이 새끼들아 왜 남의 집 와서 사고를 쳐? 그러면 또 아저씨한테 쫄쫄쫄 따라와. 하고 또 귀엽대. 그래가지고 막 쫓아봐. 이 새끼들 꼭. 그러면 얘들이 말을 잘 들어요. 조그만 까만 돼지인데 요만해. 저도 동물을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요만한 애기니까 괜찮은데 요놈들이 덩치가 앞으로 커지거든요. 미니푸그도 돼지가 커요. 염소만 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요놈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저씨가 부르면 쪼르르 오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요놈들이 조금 성장하면 뭐가 형성이 되면 자아가 형성이 된다네. 와, 동물 새끼들도 자아가 형성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기니까 힘이 약하니까 주인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지 자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 이놈들이 고집이 생겨가지고 말도 안 듣고 잘못하면 확 떠받으면 이게 주인도 위험하다는 거야. 다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가 필요하다는 거야. 보세요. 동물 새끼들 또 애기 때는요 자아가 형성이 안 돼갖고 말을 잘 듣는데 꼭 우리 사람 새끼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식도 뭐요?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내 젖을 물고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가 이놈이 내가 통제하기 쉬운 거예요. 벌써 이놈들이요 벌써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면 나라 그러잖아. 나라고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놈이 막 걸어가잖아. 막 그냥 걸어가.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형성이 돼서 그래. 바로 이 자아. 이것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 그리는데 이놈은 내 안에서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야. 하나는 아멘에 아멘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 자꾸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이렇게 자꾸 막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해결을 받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세례를 통해서 내 자아가 처단돼야 돼.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끝나고 났으면 하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냅두고 이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다 광야에다 우리를 집어넣어요. 잘 보세요. 그럼 왜 광야를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거든.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례를 이제 끝났으면 세례가 끝났으면 해야 되는데 왜 해주느냐? 왜 광야에다 놓느냐? 광야 생활은 왜 하느냐면요 앞에 있는 이 사건, 이 세례의 사건에서 네가 정말로 참된 세례를 통해서 자아가 처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승부점이 나면요 이거는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광야를 짧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며칠 했어요? 3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했어요. 모세는요 40년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길게 하다가는 인생 종쳐버려요. 앞으로 살 날이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재 외에는요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아. 내가 예언해. 나는 예언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0이다 그러면 예언이 틀릴라나? 120살까지는 살라나?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120살까지 살 분이 별로 드물 것 같아. 내가 단언코 예언하는데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분들이 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요 다시 70년 한다. 인생 종친 거예요. 한 번도 좋은 일 못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빨리 광야를 통과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창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확실히 됐으면
하나님이 여기는 통과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험하는 거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야, 네, 여기 있습니다. 너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나은 놈들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열두 두령을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파송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열두 두령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요 증거물을 하나 가져오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포도송이 하나를 따가지고 짝대기에다가 메고 왔는데 둘이 메고 왔어.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와, 그게 포도송이가 한 송인지 한 넝쿨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메고 이제 왔는데 온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또 사랑하는 또 내 아들 온 가족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반긴 거예요. 다 강단에 다 모였습니다. 열두 지파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회를 벗어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열두 이 지파의 두령들이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왔는데 우리 한번 저들이 갔다 온 그 소감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토크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도 저 갑자기 대구 내려갔더니 또 목사님이 아침에 총괄팀장들 다 모여가지고 3일절 빨리 동료 방송하라 그래갖고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무슨 뭐 원고도 없어, 연출자도 없어, 니들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분 토크 방송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딱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습니다. 적과 꿀이 진짜로 흐릅니다. 포도송이를 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얼만큼 덕지가 크고 얼만큼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하루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토크 방송을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소리 듣고 막 왕왕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세상에 우리 애굽에서 우리 묻힐 땅이 없을까 봐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다가 죽게 만듭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게 포도송이를 들고 있다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포도송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물론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전쟁 잘하고 엄청 덩치도 크고 쌈도 잘하는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정강 목사님 감옥에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똑같은 거야. 이야, 내가 처음에요 인사가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더라고. 뭘 이겼다는 거예요? 감옥에 갈 내일 모레 감옥에 갈 양반이. 내가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 근데 이겨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달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불신의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요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요 가나안 땅을 빨리 주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뭐? 가면 망한다고? 그래 망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40일 그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가지고 몇 년이요? 40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살아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이 세례에서 벌써 실패하고 나왔어. 세례에서.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만든 게
뭐예요? 이것이 40년이에요. 인간의 자아가, 응?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낸 것이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40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어놓고 창세기에 보세요. 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어. 하나님의 목적은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바보들이 말이야 꼭 이것만 봐. 이것만. 하나님의 뜻은요 광야 40년이 아닙니다. 광야는 누가 만들어? 광야는 누가 40년을 광야를 광야 40년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인간의 죄여 죄. 자란 말이야. 자. 불신의 죄가 만든 것이 이것이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3일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열흘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뜻을. 광야 40년은요 절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된 사건이 아니에요. 예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불신이 만드는 열매예요. 자아가 만들어놓은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정해진 게 없어요. 광야는 40년 할 수도 있고 70년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렸느냐? 결국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 오래 하면 안 돼. 빨리 마쳐버려야 돼.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7대 명절을 이제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7대 명절 한번 하죠. 7대 명절. 7대 명절 너무 좋은데. 광야는 다음 주, 아니 저 이 애굽 광야 가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음 주에 결론 내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 이제 7대 명절이나 있던 다른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광야는 왜 그러냐? 광야는 왜 줬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를 왜 하나님이 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옛사람이 정리가 되고 자아가 처단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냥 직통으로 갈게 만들 텐데 이거 보세요. 인간이요 잔깨를 부리는 거예요. 잔깨를 부리면 안 돼.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잔깨 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뭘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걸 보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준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워봐도 자녀들이 딱 뭐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벌써 부모의 뜻을 딱 이해를 하고 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고치면 매를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도 사형제인데 누나들이 위에 셋인데요. 우리 막내 누나는요 고집이 세가지고 매를 때리잖아요. 절대 굴복을 안 해. 그러고 매를 제일 많이 맞았어요. 우리는 몇 달이 막 아이고 엄마 나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그래갖고 매를 줄이는데 우리 막내 누나는요 절대 안 그래요. 막 그러고 더 뚫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말했잖아요. 왜 40년을 너에게 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뭔가 승부점이 났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선찮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놓고 지금 밟는 거란 말이에요. 밟어. 기다리시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밀어넣으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장계를 죽이고 시험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해요 악해요? 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참 바벨론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처참한 이 삶을 삽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란 말이에요. 다니엘 모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옳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아주 성질이 더럽고 하나님이요 개판이래서 우리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연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뭔 일만 생기면 불평불만부터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못 나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그냥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아멘. 두 손을 바짝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광야에서 빼내줘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요. 제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5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여기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미 우리가 5대 제사는 이제 우리가 한번 다 했으니까 제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광야는 왜 하나님이 줬느냐? 여기서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성막을 짓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동식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텐트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성막 짓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미 성막은 5대 제사도 별도로 했고 지금 성막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그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줬으면 그리고 세례를 이제 행했으면 우리를 광야를 잠시 거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를 속을 썩이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을 왜 썩이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을 썩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광야에 있으면서도요 안 낮아져요. 고개를 쳐들고는요 바닥바닥 하나님 앞에 덤벼요. 그런 사람은 70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장깨를요 못 죽여요. 깨를 부린단 말이에요. 깨. 신앙은요 순전하게 해야 돼. 아멘. 우리 정강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요 막 설교할 때는 막 황소도 때려잡을 것처럼 그러잖아요. 목사님은요 가까이 가보면요 어리숙해. 사람이 어리숙해. 바보야 바보.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 다 자기 같은. 그래갖고 맨날 속아. 그래서 사랑줄께 그 수석 장로님 있잖아. 황철구 장로님. 황철구 장로님 우리하고 20년 넘게 같이 이제 청교도에 다니면서 알았으니까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정강호 목사님은요 사기를 당하는 은사를 받았대. 은사. 왜 이렇게 사기를 해? 자기가 딱 보면요 저 사람 딱 사기꾼인 같은데 신앙생활인데 장깨 부린 사람이니까 장깨 부리지 마요. 장깨 부리지 마. 하나님은요 어디 가나 똑같은 분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요 교회 하나님 다르고 다른 교회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꾸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맨날 우리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금식의 전문가다. 금식 하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절대 금식하지 말라는 금식을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바뀌어. 오히려 금식하다 더 죄를 지어. 금식 가지고 하나님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왜 하느냐? 내 자아가 싱싱히 살아갖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못하니까 그 자아를 처단하려고 내가 금식을 해야지. 금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그러면 꿀밤만 더 맞아요. 잠깨 부르지 마, 잠깨.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려고 네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에? 듣는지 아니 듣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거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대제사 성막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다 뒀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좌우당간 요 말씀의 원리를 잘 듣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납품을 하고 뭘 납품해요? 자아를 납품하고 할렐루야요. 순종의 자로 들어가면 금방 요리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자아를 내려놓는 가장 모범적인 정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아를 반납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제 살다가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뭔 기도하면 되느냐? 겟세마네 기도만 하면 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선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딱 섰을 때 우리는 무슨 기도하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막 지금 그때 처음에는요 그거 막 안 바꾸면 막 뭐가 막 되는 줄 아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또 제자리 돌아오더라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꼭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게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빨리 광야를 졸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겟세마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만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나올 수 있어. 깨달으시면 하면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영원히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